그렇습니다. 20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16강부터 19강까지 복습하고 1강부터 쭉 배워온 내용들을 통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6강부터 19강까지 뭘 배우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받침 아크에 대해서 배웠죠. 받침 아크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양성 형태 아, 이, 오, 우 뒤에 봤을 때죠. 다음은 음성 형태 으 하고 여섯 번째 모음 으 뒤에 봤을 때. 자, 먼저 양성 형태 보겠습니다. 가운데 쓰기 하고 점두 개. 다음 꼬리 쓰기는 하고 점두 개. 그리고 음성 형태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자, 이런 거 말고 또 예외 일곱 가지가 있죠. 그들은 턱, 다음은 쿡, 꾹, 훅, 그리고 배우지 않았지만 칵, 깍, 확. 자,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턱쓸 때는 터죠. 일반 규칙대로라면 음성으로 써야 하죠. 이렇게. 그런데 예외니까 이렇게 쓰지 않죠. 예외니까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턱. 다음은 쿡 봅시다. 쿡, 쿠. 일반 규칙대로라면 양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음성을 써줘야 한다. 쿡. 점 찍어주면 국. 동그라미면 쿡이 되겠죠. 자, 이것은 카 양성이 와야 되죠. 그런데 음성을 써줘야 합니다. 칵. 점 찍으면 깍. 동그라미면 학. 예. 다음은 받침 이응에 대해 알아봤죠.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자, 다음은 타. 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양성 형태, 음성 형태. 먼저 머리 쓰기. 약간 들어서 아래로 타. 다음은 가운데 쓰기. 들어서 아래로. 자, 음정 형태 보겠습니다. 음정 형태는 아래로 쭉 내려와서 돌아왔다가 이렇게. 다음은 가운데 쓰기. 뻗어서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시계바늘 도는 방향. 자, 잘 보세요. 여기 꼭지가 있죠. 여기도 꼭지가 있죠. 그래서 같다는 거. 여기는 동그랗죠. 동그랗죠. 다음은 받침 보겠습니다. 받침일 때는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에서. 자, 받침은 음양을 가리지 않죠. 한 형태만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타에다 점을 찍어주면 되죠. 점은 여기에다. 동그라미와 수평되게, 여기. 다음은 음성이죠. 역시 여기에다가 가운데 쓰기, 여기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도 예외 하나가 있죠. 무슨 예외? 자, 그죠? 이것은 어떻게 읽죠? 윗부분은 타, 아랫부분은 여섯 번째 모음 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째로 누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 하고 이것은 발음이 같습니다. 다 누로 읽겠습니다.
다음은 파 보겠습니다. 파는 아으 결합할 때의 형태가 있고, 이오우 결합할 때는 다른 형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으 결합할 때는 가운데 쓰기에서 와 하고 갔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삐침. 다음은 이오우와 결합할 때는 와 형태와 똑같습니다. 가운데 쓰기. 다음 단어들을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친다, 치어요 할때 이것은 예외죠. 그래서 통째로 누 받침 미음 아래는 미 눈비가 되겠습니다. 눈비. 다음은 치면 친다면. 통째로 누 예외 그리고 아래는 치 누치. 이것은 청어 노골 대신서 권칠 14페이지 A쪽에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자 병뿌 다음은 역시 예외죠. 이것은 머리 이것은 가운데 쓰기. 그래서 누 받침, 니은, 부둔. 다음은 무능하다. 뿌. 일반인데 역시 뚜죠. 받침, 니은, 부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두전자 병. 이렇게 쓰면 무능하다. 자, 다음 계속 봅시다.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봅시다. 첫 번째는 벗은 양말. 포모치. 포머치. 어디가 틀렸죠? 이것은 파 쓰기 맞죠? 그런데 파에서 아, 으 하고 그랩할 때만 이렇게 쓰죠. 그런데 오우 이 오우 하고 그랩할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와에 쓰기가 같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포모치. 네. 포모치 이렇게 쓰면 맞겠습니다. 다음은 음지 퍼흐 퍼흐. 자, 여기가 틀렸죠? 퍼할 때는 이런 규칙이죠. 아으와 결합할 때는 앞에 부분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프, 르, 흐, 프르흐, 요 부분. 다음은 검, 르프. 르프, 어디가 틀렸죠? 역시 요 부분이 많아졌죠? 없으면 맞습니다. 르, 후, 이렇게. 르프. 다음은 냄새, 와. 자, 이것은 뭐죠? 파죠? 와는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예, 다음은 1강부터 쭉 배워온 내용들을 통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형태가 있는 자음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 가운데 쓰기는 가끔씩 하다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이럴 때는 야하고 좀 다릅니다. 야는 꺾죠? 이것은 꺾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다음은 카, 그리고 가하 형태에서. 먼저 카 형태 위주로 봅시다. 아, 오, 우일 때는 양성, 으, 이, 우일 때는 음성으로 쓰여지죠. 먼저 머리 쓰기. 하나, 둘, 셋. 다음 내려와서. 다음은 가운데 쓰기. 하나, 둘,
다음은 음성 형태. 가운데 쓰기. 네, 거의 변한 게 없죠. 다음은 가 쓰기에서는 점을 찍어주죠.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점. 이것은 여기에다 점. 여기 두 번째에다 점. 약간 위로 해서 점. 다음은 하할 때는 하나, 둘, 셋 하고 약간 아래다 동그라미. 여기는 약간 위에다 동그라미. 하나, 둘, 두 번째에다 동그라미. 네, 여기에다 동그라미. 자, 다음 타, 나의 이 형태 보겠습니다. 먼저 아, 이, 오일 때는 양성 형태죠. 좀 삐뚤게 써서 돌아와서 반원. 가운데 쓰기. 음성 형태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그대로 돌아갔다가 아래로 가운데 쓰기. 다음은 다 쓰기 보겠습니다. 다는 타에다 점을 찍어주면 되죠. 삐뚤게 반원. 점은 여기다. 음성일 때는 여기. 다음은 가운데 쓰기. 음성 가운데 쓰기. 여기. 다음은 파 보겠습니다. 아으바 결합할 때는 가운데 쓰기. 다시 돌아와서 비침. 다음은 이오우오 결합할 때는 와 형태와 같죠? 자, 이것이 지금까지 배워온 이 형태가 존재하는 자음들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배웠던 모든 받침들을 같이 봅시다. 먼저 안 가운데 쓰기에서는 꼬리에서는 예외가 있죠? 음절 은쓸 때. 자, 은쓸 때는 일반 규칙대로라면 아하고 중복되죠? 그래서 구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점을 찍어줘야 합니다. 은이 음절만 그렇습니다. 다음은 가운데에서 아스 꼬리에서는 이렇게. 다음 아쉬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아쉬. 다음은 알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암 아래로 꼬리 쓰기에서 자기에서 꼬리 쓰기에서 같이 봅시다. 알하고 암. 착각하면 알을 어쩌다가 잘못 쓸수 있는데요. 이렇게 써두면 안 됩니다. 다음은 알을 봅시다. 알. 꼬리 쓰기에서 알. 다음은 앞.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양성의 아크. 아이오우와 결합할 때죠.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음성 형태. 윽.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그리고 또 예외 일곱 개가 있죠.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특. 먼저 특이죠. 특. 으니까 음성으로 써야 하죠. 하지만 양성으로 써야 할 것. 특, 다음은
쿡이죠. 쿡. 양성으로서야 하는데 음성으로서야 하죠. 쿡 그리고 굿. 훅 그리고 칵. 배우지 않은 칵. 양성인데 규칙대로라면 그런데 음성으로 예 되죠. 확. 예, 좋습니다. 다음은 받침 이응,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다음은 아트, 가운데 쓰기, 꼬리 쓰기. 예, 다음은 받침과 자음들끼리 자주 결합하는 형태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형태를 보겠습니다. 읍스. 형태는 어떻게 쓰죠? 네. 그랬는데 이렇게 써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예로 들자면 앞시, 앞시 어디로, 앞시. 다음은 앞크, 양성 형태. 낱말은 앞카, 하늘. 앞, 카, 앞카, 하늘. 다음은 할 때, 음성으로 들때 하고 계속 써야 할 것. 줍키. 줍키, 작은 섬. 강 가운데 있는 작은 섬, 줍키. 다음은 업트 또는 업드 하고 이렇게 점이 붙는다면 이렇게 되죠. 단어의 예로는 덥테일은. 테일은 덥 테일은. 이것은 책할 때 권, 한 권, 두 권.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앞다하. 앞다하. 이것은 나뭇잎 할 때, 이파리 할 때, 잎. 앞다하. 자, 다음은 앙아 보겠습니다. 양성 형태. 이렇게. 예를 들자면 몽모, 몽골. 몽. 몽모. 또 하나는 암탕아, 맛있는, 재미있는. 암, 탕, 아, 암, 탕, 아. 자, 다음은, 음성 형태. 예로 들자면, 승리, 피, 몸에서 흐르는 피. 승, 미, 승, 미. 다음은 모음과 자음 결합이죠. 점. 단어예로는 쫀. 10. 숫자 10. 쫀. 다음은 모음과 자음의 결합. 야할 때. 꺾고 이렇게. 예로 들자면 불견, 붉은색, 불견. 풀. 다음은
기, 양, 은, 훌, 기안, 훌겐. 계속해서 다음 낱말들에서 나타나는 점들이 소속을 밝히고 어떤 구별성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자, 먼저, 음절. 이것은 은이죠, 은. 이 점은 어디에 있죠? 받침에 속해 있습니다. 구별성은 뭐죠? 아, 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찍는 거죠. 자, 다음은 아구. 이것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인 남성에 대한 존칭입니다. 선생님. 아구. 점은 누구 거죠? 점은 자음 거예요. 자음. 구별성은 쿠, 구, 후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세개 자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다음은 만주. 어디에 속하죠? 모음에 속합니다. 소속은 모음. 구별성은 어와 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다음은 많은 랍두. 이점 넣을 거죠? 네, 점은 자음 거예요. 자음. 구별성은 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투, 두 점이 없으면 투, 점이 있으면 누 다음은 아그 자 이것도 일반 성인 남성한테 대한 존칭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아그 이것은 자음에 속해 있고 구별성은 크그흐를 구별하기 위해서 찍은 거죠 크 그, 흐. 네, 다음은, 무단, 곡조. 무단. 첫 번째 점은 모음 거죠. 구별성은 모음의 구별성이 있고, 다음은 따는 자음의 겁니다. 구별성은 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점이 없으면 타가 되고, 점이 있으니까 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밥, 먹는 밥할때 밥. 무다. 첫 번째 점은 모음에 속합니다. 구별성은 오우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음은 따는 소속이 됐죠? 자음에 있습니다. 여기는 모음. 자음에 있고 타다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천. 밍. 난, 민간. 자, 이것은, 점은, 소속은 자음에 있죠. 어가에 있죠. 어가, 민간, 어가. 구별성은, 카가, 하를 구별할 수 있죠. 자, 다음, 여기서, 뻘, 쌀. 쌀밥 할 때, 쌀. 뻘. 점은, 모음에 속하죠. 구별성은, 빠하고 뻘을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은, 르. 이 점은, 모음 있죠? 아 하고 으, 라 하고 르할때 모음을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은 떡할때 먹는 떡, 으센. 점은 누구 거죠? 모음 겁니다. 구별성은 파퍼를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은 남동생, 너. 점은 누구 거죠? 점은 자음 겁니다. 점이 없으면 터가 되죠. 터우. 점이 있으니까 너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너네들의 수원이. 자, 첫 번째는 모음 거죠. 구별성은 소하고 수를 구별할 수 있죠. 다음 이 점은 누구 거죠? 네, 자음 겁니다. 자음 니은 거죠. 구별성은 좀 복잡하네요. 일단 이것은 자음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모음에 속하죠. 구별성은 나하고 너를 구별할 수 있죠. 점이 있으면 너, 없으면 나. 그래서 수원이. 다음은 한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들입니다. 자, 어떻게 어려운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 앞뒤라는 뒤, 아마라. 어디가 바쁘죠? 네, 여기가 바쁩니다. 라, 아, 마, 라. 자, 여기는 아마라죠? 그런데 한국인은 이것을 아, 말라, 아말라 하고 아마라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아말라로 읽지 말고 아마라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창 문감에서도 아, 마, 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왜냐? 이 아마라가 아니라 아말라 한국어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알라라고도 읽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죠. 네, 다시 한번 아마라. 아말라 아니고 아마라. 다음은 아이, 주이. 자,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왜 발음하기 어렵다고 했죠? 자, 한국어에서 자음은 자음 치읓 어떻게 발음되죠? 어두에서는 차로 발음되죠? 그런데 어종어말에서는 자. 다시 말해서 자음 치읓이 어두에 있을 때는 약간의 유기, 무성음. 그런데 어종말에서는 유성음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주의보다는 주의, 주, 추보다는 약하게 주의, 주의로 읽힙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주의가 아니라 주의. 아무튼 치, 약한 치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다음은 순자치, 순자치. 자, 여기가 어디가 어렵죠? 네, 바로 치하고 자 여기 부분입니다. 한글로 쓰자면 순자치. 네, 그런데 한국인이 읽을 때는 순자치, 받침을 넣어서 자치. 자, 예로 들자면 까치 할때 봅시다. 까치. 하늘에 나는 까치. 한국인은 까치. 여기다 받침을 넣죠? 까치, 까치 아니죠? 까치, 까치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격음이 올 때는 앞에 받침을 넣기 쉽다는 것. 까치. 하지만 만주말에서는 이런 받침 넣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자치를 순자치로 읽지 말 것. 순자치로 읽어야 합니다. 순자치. 다음은 살코기, 야리. 자, 다르죠? 얄리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아말라처럼 이것은 또 얄리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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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도 아니고 야리. 자, 다음은 해할 때, 순, 젖할 때는 순. 예. 순할 때는 한국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순할 때는 중국어의 권설음과 같습니다. 순. 자, 순할 때는 혀가 여기 오죠? 순. 그런데 순할 때는 혀가 여기서 발음되어야 합니다. 순, 해, 순. 이것은 순, 순. 자, 다음 계속 봅시다. 마찬가지로 수수, 수수, 혀좀 뒤로 해서 수수. 이것은 수수할 때, 곡식 수수, 수수. 다음은 번쩍, 수수. 다르죠? 이것은 발음하기 쉬운데 이것은 계속 이것으로 발음하려고 하죠. 수수. 이것은 약간 앞으로 수수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활, 뿌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뻘이. 한국어일 때는 뻐가 앞에서는 퍼를 읽죠. 약한 퍼인데 약하게 뻘이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유성음으로 뻘이, 뻘이. 어느 것과 같냐면 이것과 같죠. 주의를 추의를 읽기 쉽죠. 이것도 퍼리가 아니라 뻘이. 다음은 소금, 답순. 한글로 적으면 답순이죠.
역시 여기 이 부분, 자음 부분, 답순. 타를 약하게 발음해서 타가 아니라 답순. 한국어의 어두제약이죠. 답이 아니라는 것. 답순. 다음엔 엄지 손가락. 퍼르흐. 한국에는 F 발음 없죠? 그래서 퍼르흐로 읽기 쉽습니다. 퍼르흐. 퍼가 아니고 퍼. 퍼르흐. 다음은 B. 아가. 여기는 뭐가 어렵죠? 아 하고 가가 아닙니다. 아가가 아닙니다. 아가. 혀를 좀 약간 더 뒤로. 그리고 붙이지 않고 마찰음이죠. 아가. 유성 마찰음. 아가. 다음은 친구. 구추. 자, 여기는 몇 개의 문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구. 이것을 키역을 약하게 발음해서 구가 아니고 구, 유성음 구. 다음은 추죠? 격음이죠? 격음 앞에서 받침을 붙이지 말 것. 그래서 구추로 읽지 말 것. 그냥 구추가 아닙니다. 네, 다음 한국어를 만주구를 표기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해요. 자, 사는 할수 있죠? 사랑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해 가능할까요? 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죠? 자음 봅시다. 자음은 가깝게 할수 있지만 모음은 에 발음이 없죠. 모음에서. 그런데 비슷한 아이는 됩니다. 그래서 하이 요 돼요?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이요. 자, 다음은 무궁화 봅시다. 무궁화. 무 되죠? 궁 되죠? 다음은 화. 화도 되죠? 화, 무궁화. 자, 다음은 진달래 봅시다. 진달래. 자, 진도요? 네,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왜 진이 아니죠? 자, 한국에서 어도에서는 지읒이 이 발음 약하게 발음되죠. 그래서 진. 자, 그래서 진과 가까운 발음은 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날. 날. 다음은 레. 되나요? 자음 알까지는 되죠. 그런데 모음은 안 됩니다. 에 발음이 없죠. 그런데 아이로 대체해 봅시다. 아이. 안 된다. 그래서 친달라이, 친달라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름 같이 봅시다. 여름은 봄, 여름, 가을 할때 여름. 자, 여 발음 있나요? 만주 말에서 없죠? 자, 같이 먼저 야 봅시다. 야, 점을 찍어주면 뭐죠? 여가 되나요? 아니죠? 이해가 되죠? 야, 이해, 요, 유, 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해로 해봅시다. 표기는 안 된다. 그러면 자음까지는 되죠? 모음은 비슷하죠? 그리고 받침은 미음. 그래서 이것도 표기가 안 된다. 이것을 읽으면 이에름, 이에름, 여름하고 이에름 다르죠?
예, 오늘의 수업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많다 보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봅시다. 고맙습니다.